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다큐멘터리 레드툼의 구자환 감독 연결했습니다. 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다큐 영화예요. 레드툼이라는 제목도 바로 쏙 들어오진 않고 뭐 무슨 뜻인지 네네. 대강은 알겠는데 제목 설명과 함께 영화 내용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드툼은 이제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은요. 빨갱이 무덤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이 말 자체가 원래 원 영화의 제목이었고요. 네. 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는 개봉 못할 거다 해서 하우스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바꾸어서 레드툼이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빨갱이 그, 무덤이라고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예. 네네. 예. 그 영화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한국 전쟁 초기에 그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뭐 국부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네. 그 학살됐던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네네. 이야기고요. 이 학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되었는데 학살이 예. 저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명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갱이들의 무덤. 그래서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활동과 그들의 죽음, 최후 이런 걸 다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빨갱이 무덤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는요. 뭐 그분들의 무덤에 대한 진실. 알기 위해서였고요. 네. 실제로 뭐 여보세요. 그러면은 네. 자, 지금 전화가 계속 끊겨서 들리는데 혹시 방향을 조금 바꿔 보시겠습니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영화를 내용만을 들여다보면은 네. 당시 그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분들이 뭐 대다수가 농민이거나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이나 이념과는 전혀 무관했고 몰랐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빨갱이를 몰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실들인데 그 사실을 좀 역설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네. 뭐 빨갱이 무덤이라고 뭐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왜 이 영화 만들어야겠다. 내가 꼭 힘들더라도 꼭 내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동기나 오래전부터 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 그 뒷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네. 싶네요. 네. 일단 뭐 저도 이 사실을 뭐, 빨리 알지를 못했었고요. 네. 제가 그 당시 2004년도인데, 그 당시 나이가, 저도 나이가 35, 36 정도 됐을 때 나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2004년도에, 그 마산시 진전면, 그 예양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로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참마했던 것들은, 그 뭐, 유족분들의 하소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당시 그 이제 죽임을 당했던 분들을 땅에 파묻는 부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부역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그분들을 묻었다는 그 사실을 네. 그 마을 밖에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보도연맹 사건 자체가 뭐 금치되고 감추어진 사건이었고요. 뒤에 이제 유족 할머니들 만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그 한스러운 뭐 이야기들, 소망들이 뭐 그때는 제가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래 좀 친해지게 됐었는데 그분들 이야기 부탁은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좀 알게 달라. 어허.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뭐 그 소리 듣고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뭐 영화로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약속도 했었고요. 네. 그게 뭐 좀 동기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마 뭐 특히 다큐 영화, 기록 영화니까 극 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팩트와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게 더 네.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제작 네.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그 일단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박선 할머니라고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이 스물세 살 때,
뭐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었었고요. 네.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그 남편이 이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네. 그래서 한 평생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이사도 가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대문도 잠그지 않고, 당시 그 남편이 입었던 그런 옷들도 그대로 또 복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60년이죠. 지금 네. 65년이니까.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보도연맹과는 다른 뭐 학살 이야기인데요. 네. 그 하계성터 잘 아시죠? 예, 예. 예, 하동군. 그 뭐, 전라도와 그, 경상도가 만난다.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하계성터 맞은편에 보는 파출소가 있는데. 네. 그 뒤편에 있는 산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자익척결을 위한 그 학살 장소거든요. 네, 네. 예. 뭐, 지금 뭐, 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 여순 사건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이제 하동으로 와가지고 당시 그 악양 국민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을 불러놓고 인민군 만세라고 불러를 시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철없던 학생들은 당연히 따라했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군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서모 제일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하계장터 맞은편에 있는 산에서 일본도로 그 학생들을 목을 쳐서 학살한 그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우성군은 이제 그런 사실들은 알려지지 않고 그 장소가 또 우연하게 그 한국 전쟁 때 학도병들이 인민군을 그 대행해서 싸운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도병의 이야기만 굉장히 또 알려주고 있죠. 그렇군요. 네. 참 60년 전에 그 유명한 보도연맹 사건. 자, 이 작 작품으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상도 받으셨는데 지난 네. 2003년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그러면 총 제작 기간과 제작비 얼마쯤 들어갔는지 장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정확히 2003년이고요. 네. 그 처음 이거 제가 뭐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기획을 하고 뭐 영화 제작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한 거여서 네. 제작비는 없었고요. 뭐 굳이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제 인건비 예. 물론 없죠. 네. 그리고 뭐 식대, 교통비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이제 후반 부분에 이제 돈이 좀 들어가긴 했었고요.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제작비가 얼마냐고 물으면은 글쎄 저도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예. 아니 독립영화하시는 분들이 하도 힘들게 혼자서 네. 뭐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자면은 정말 처절한 사투에 가까운 환경에서 제작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작비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저 방송을 막 들으신 분께서 하나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분의 닉네임 여긴 그 닉네임을 쓰거든요. 까칠한 이 주부라는 님이 5시 49분에 올렸습니다. 거제에서 이거 미리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없는 세월호의 또 다른 이름 같았습니다. 다큐로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우리 구자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랬고요. 레드툰, 네, 한 말씀 하시죠. 뿌듯하실 텐데. 정말 감사하고요. 예. 뭐 영화를 그렇게 또 좋게 보고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예. 뭐, 들어서는 뭐 감사할 뿐이죠. 또 네. 이분께 아주 재치 있게 그 타임, 시의 적절하게 세월호까지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제 뭐 그 식대다, 뭐 내 인건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경제적인 거 말고 제일 힘들었던 네. 점은 뭡니까? 제작 과정 중에? 일단은 2004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사실 국민보도연맹 이 단어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유족분들도 숨어 있고 그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 당시 뭐 이제 학살 장면을 목격했던 분들이나 그 장소를 그 또 시신을 매장하는 부역을 했던 분들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언을 받아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매장지를 추정되는 매장지를 뭐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매장지를 목격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임금 마을 자체를 샅샅이 훑다시피 또 그렇게 막 발품을 팔아야 했었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과정들이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전히 아마 독립영화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레드툼이라는 소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영관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스크린이나 잡아놨습니까 지금? 오늘 두 군데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14개소 예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네. 네. 서울에서는 서울극장도 잡았다고 어느 청취자분께서 써줬는데 맞죠? 네, 인디스페이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인디스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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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후영님은 자 인터뷰 때 꼭 물어주세요. 레드툼 어디서 상영합니까? 서울 살지 않으면 보기 힘들어요. 이러셨더니 예술의 전당포님이 레드툼 상영관 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7월 9일 전국 동시 개봉. 서울은 네.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마리랑 시네센터, 부산은 네. 영화의 전당 등등등 해서 광주는 광주극장 7월 20일 이후 2회 내지 또는 3회 두세 번쯤 특별 상영하겠다 이거고 전국 각지에 거의 그냥 한두 군데씩 아까 지금 16개라고 그러셨죠 상영관이 스크린이 14개 그 광주극장은 빼고요 예. 시기적으로 이제 개봉으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특별 상영이니까 예. 그래서 14개소 예. 네 자 이제 개봉이 한 8회쯤 남았는데 다음 주 9일 목요일인데 네. 이렇게 상영관 잡기 힘든 이유가 극장 측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가 야 너 그런 영화 걸면 니들 세무조사하고 좀 피곤할 거야? 이런 압력을 요즘도 합니까? 아,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영화 소재가 아,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는 뭐 인권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로 접근했지만은 얼핏 보면은 이게 또 인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뭐 지금 대형 극장들이 이게 상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시장의 논리가 네. 들어간 게 아닌가. 그 결국은 이제 뭐 안 된다고 했던 그 사유들이 네. 관객이 없을 거다. 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접하는 상업 영화들 네. 이 제작비를 제외하고 아마 15억 정도 평균 이상 홍보 마케팅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독립 영화하는 사람들은 제작비도 없는데 그 돈으로 영화 몇 편도 만들 수 있잖아요. 독립 영화. 그렇죠. 그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 영화관 쪽에서는 네. 홍보 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사람이 들겠느냐. 더군다나 예.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재미보다는 예. 뭐 다른 의미를 어두운 또 영화들이 많고 예. 그래서 뭐 관객이 없을 거라는 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였죠? 갑자기 원앙 소리. 네. 아니, 물론 뭐 그건 이제 소재나 주제는 많이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든가 그런 거. 네네. 아무튼 힘들게 거의 수작업에 가깝게 또 거의 그냥 초반 작업을 혼자서 전국을 누비면서 말 그대로. 답사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해오신 거니까 그동안의 노고를 다 함께 좀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구감독님 같은 분이 실패하지 않아야 후배나 다른 동료들이 또 힘을 얻습니다. 저희도 기회되는 대로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학생 애청자 기영님 질문 하나만 짧게 묻죠. 5시 52분에 올리신 건데 일본도로 학생들의 목을 뱉다는 그 서모 대위가 서종철 네. 육군 참모 총장 있는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유, 하여튼 제가 그 기사를 네. 서자도 쓰지 않고 모 대열까지만 쓰고 이름만 썼는데 네.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서종철 대위 맞고요. 예. 육군 참모 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현재는 대전 현충원에 네. 예,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의 아들이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아, 네. 요 바로 앞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맞습니다. 장관 맞지요? 네네 맞습니까? 맞지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저 잘 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감사합니다. 더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감사했고요. 말씀보다는 네. 그동안의 노고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툼을 만들어서 7월 9일 날 전국 동시개봉이라고 해봤자 16개 극장밖에 안 됩니다만 14개 앞두고 있는 구자환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